안녕하세요. 포마샵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 경우의 수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아, 어, 경우의 수 문제. 서로 다른 네 종류의 모자 A, B, C, D가 각각 세 개씩 모두 열두 개가 있어요. 그쵸? 열두 개. 그래서 A 모자가 세 개, B 모자도 세 개, C도 세 개, D도 세 개에서 총몇 개요? 똑같은 모자 세 개씩 이렇게 열두 개의 모자가 있어. 12개의 모자를요. 저런 음, 뭐요 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12개의 모자 걸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이런 모자걸이에다가 이제 모자를 갖다 걸라고할 거예요. 그렇죠? 네, 걸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그냥 막 걸면은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막 몽창다 끄지만해 가지고서 나열한 다음에 똑같은 게 자리 바꾸면 안 되는 갓포순 개념이야. 만약에 그냥 막 걸러가면은요. 12 팩토리얼 한 다음에 3팩, 3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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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바꾸면 용서가 안 되니까 나눠 주면 정답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제한 조건이 더 걸렸어요. 뭐냐면은 다음 같아요. 이때 모자를 다건데1 2개다뭉창 거는데 근데 아, 모든 가로 방향과 모든 가로 방향과 이 가로 방향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똑같은 모자들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모자의 종류가 네 가지잖아, 네 가지인데 요요네 군데는요 같은 모자가 걸리면 안 되는 거니까 뽑고 돌려도요 뽑고 자주고 할게 없어요. 그냥 A, B, C, D야 알겠냐? 왜네개의 서로 다른 모자를 일단 걸어야 될거 아니야? 종류가 네 개니까요. 어, 네개 끝. 얘도 마찬가지로 뽑을 게 필요가 없는 게 그냥 A, B, C, D.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다 달라야 되니까 가루가 얘도 다 달라야 되니까 A, B, C, D 이렇게 다르니까 이렇게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상태지, 그렇지?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니까 뽑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일행 첫 번째 줄에 두어 A, B, C, D 하나씩 일단 뽑히는 거한 가지 얘도 A, B, C, D 얘도 A, B, C, D 똑같은 분이니까 이거 까지 갖고 오는 거 뽑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 그렇죠? 자 이제 나열하자고. 자, 첫 번째 행을 나열하는 건요, A, B, C, D, 막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는, 이제는 가로줄, 가로 입장에서 볼 때는요, 똑같은 모자가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얘를 나열하면은 A, B, C, D, 얼마입니까? 4팩토리알. 따라서 1열을 나열하는 경우는요, 4팩토리알로 끝났어요. 그쵸? 4팩. 몇 가지야? 24가지로 끝났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이걸 한꺼번에 풀라고 그러면 안 돼. 안 되고, 여기서 끊자. 여기까지 끊어놓고 보면은요, 교과서상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이 사패까지요. 사패까지 400가지 A, B, C, D. 이걸 지금, 이거 지금 생각하는 거야. 잘 들어. A, B, C, D, A, B, D, C, 뭐, 뭐, A, C, B, D. 뭐 해가지고 한 24가지 있을 거 아니야. 맨 마지막에 D, C, B, A까지. 24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의 뭡니까? 케이스를 연구합니다. 케이스 연구요. 24가지 중에서 하나의 케이스를 연구하자고. 그 케이스 선생이요 케이스를요. A, A, B, A, B, C, D라고 할게요. A, B, C, D요. 이렇게 연구 보시죠. 연구. A, B, C, D. 좀더 크게 그리자. 수형도 그려야 되니까. 좀더 크게. 봐요. A, B, C, D. 지금 어디야? 1행 첫 번째 줄에다가요. 선생님이 모자 네 개를 하, 서로 다른 네 개를 갖다가 나열 시켰는데요. 근데 어떻게, 2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4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갖고 와서 케이스 연구 들어갔다. 그치? 렇 동시에 2월 3월을 나열하면 너무나 힘드니까, 이 노란색,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행, 두 번째 줄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이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문제 많이 봤었죠. 어떤 네 사람이요. 네 사람이 음식점에 갔어요. 어, 자기 우산을 가지고서 내 사람이 막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요, 나올 때는요, 이미대로 우산 한 개씩 짓고 나왔는데, 몽창 다, 다 자기 우산이 아닌 것을, 아닌 것을 갖고 나오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지, 그치? 이해 갔어요? 또는, 또는요, 어, 각자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서요, 시험지를 냈습니다. 시험지를 냈는데요, 그냥 무작위로 다시 또 하나씩 돌려줬는데, 어? 네명 모두가 다 자기 시험지가 아닌 시험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왜요? 아니 지금 이렇게 세로로 맞췄을 때에요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같은 거를 자기 우산 자기 시험지라고 생각하면은요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요 2 열까지 2 열까지 같지 않은 것들을 나열시키는 것들 배열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미 교과서나 여러 가지 수학 문제의 예제 선상에서 많이 배웠었던 문제들이라고 실생활 응용 문제로도 많이 나왔고 그럼 뭐로 풀었어요 수영도로 풀었잖아 수영도 그렇죠 수영도 가자 자. A 다음에 이제 저 노란색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도대체 몇 가지가 이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펼쳐질까 이거야. 그쵸? 그렇죠? 갑시다. 이 A 자리에요. 예, B 올수 있죠. C가 올 수도 있고요. D가 올 수도 있어요. B, CD는 좀 밑에 쓸게. B, CD. 왜? 나는 지금 또 여기에 B가 오는 걸또 연구하려고 하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2열 자리에 이런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1열이 이런 상태일 때 이, 아, 다시요. 일 행이 첫 번째 줄이 이런 상태일 때두 번째 줄2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수형도로 내가 따질려고 하는 거다. 그죠? 원래 그렇게 풀었었잖아. BCD. 다음에요. B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남는 게? 써놓게. 을 ABCD인데 B 빠졌고요. ACD자. ACD인데요. 여기에 뭐가 올수 있어요? 다올수 있네, 그렇죠? 여기는요 이제 A하고 C하고 D가 다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ACD. 됐습니까? 됐죠. 다음에요. 얘는 BA 이제 B A니까 B A요. B A 왔어요? B A면 이제 C D 남았죠? C D는 안 돼요. 여기는 D C 이렇게 되겠네. D C 됐지? 얘갔죠 예, 다음 여기 B C가 왔습니다. B C가 왔으니까요. B C가 왔으면 이제 이 자리에 오시는 건요 몇 개요? B C가 왔으면은요, 예, B C면 A D니까 A D는 안 되죠. D 때문에 여기 뭐예요? D A밖에 안 돼요, 그렇죠? 다음. b d가 왔으면 이제는요 b d면은요 a c 남죠 c a는 안 되죠 c 때문에 a c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가 나타나겠죠 세 가지 세 가지 그럼 얘네들은 할게 있어 없어 없죠 얘도 그려봐 세 가지가 나타날 거야 얘도 몇 가지 세 가지 아 그렇구나 따라서요 잘 들어 잘 들어 자 여기에 a b c d 하나에 스물네 개의 케이스 중에서요 지금 한 가지 경우만 갖고 와서. 꼼꼼히 따져봤더니, 3, 3, 3, 이렇게 몇 가지요? 예, 네. 아홉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 이거죠. 그죠 아홉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데. 근데, 선생님이요, 계속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더 가야 되거든. 한번더 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노란색을요, 이렇게 잡아놓고, 요세 가지를 잡아놓고요. 다시 한번 이제, 3열까지 맞춰보는 거야. 다시 한 번. 1열에 있던, 아 다시 왜 자꾸 열이래. 일행에 있던, 일행에 있던, 일행에 있던, 있던, 놈, 24가지 중에서 하나의 케이스를 갖고 와서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행에요 두 번째 행에 빛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홉 가지가 있는데 맨 앞이 비로 출발할 때를 다 갖다 놓고요 이제 각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에 대해서 세 번째 세 번째 행은요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한번 또 다시 한번 연구해보자 이거죠 그쵸 그렇죠? 그때는 다음 것 같아요 자 선생님 봐 이게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세 가지 한번 연구해볼게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요. 첫 번째는요. 일행이 ABCD야. ABCD. 다음. 이행은요. 이행이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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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일 그렇죠? 때. 그죠 BA, DC일 때. 그 때.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ABC 나열하는데. ABCD 여기요. 여기 올수 있는 건뭐아니 뭐예요? 세 번째다. 세 번째. 요거에 관한 연구야. 요거에 관한 연구. 세 번째는요. 이제. c 아니면은요. d가 와야겠죠. 그렇죠? 됐죠? 다음. c가 왔을 때는요. 한번 써 놓을까? abcd인데. c는 빠지고 abd예요. ab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d밖에 못 와요. 이젠 위에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되겠냐? cd 차분히 세세요. 경우의 수. cd다. d도 끝났어요. ab인데요. ab는 ab가 돼도 되죠? ba가 돼도 되는 거니까 이는요 ab가 돼도 되고요. D A가 되도 되네 이렇게 그렇죠? 따라서 몇 가지 두 가지가 나타나겠죠? 두 가지. 자 D로 시작하면은요 D 하면 뭐가 할수 있죠? 다시 한번 지어놓고 D는 빠지고 A B C인데요 A B가 여기 있잖아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막 C밖에 못 와요. 그렇죠? C 빠지고 A B인데 여전히 A B가 이렇게 되도 되고 조례 되도 되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야? 아하 몇 가지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해서. abcd 다음에 요 하나가 왔을 때는 몇 가지 이렇게 네 가지가 등장해요 네 가지 아 그렇구나 네 가지 그렇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이다 2번 2번 2번은요 2번은 맨 1행이 abcd야 여전히 난 지금 abcd 1행이 첫 번째 줄이요 모자가 이렇게 달린 경우만 연구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됐어요 이런 경우 연구하고 있는 거잖아 이번에 두 번째 줄은요 bcda일 때야 B, C, D, A일 때를 연구합시다. 연구 시작. 자 이제 세 번째 줄에 여전히 A, B, C들 나열해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 뭡니까? C 아니면 뭐예요? D, 죠 그렇죠? C 아니면 D. 얘부터 출발하자. A, B, C, D가 있는데 C는 썼고요. 여기에 A, B, D 중에서요. B는 못 오고 A하고 D 여기에 A하고 D가 올 수가 있어요. CA가 왔습니다. BD인데 BD는 안 되죠. BD는 안 돼요. 그러면요. DA는요. DA도 얘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맞죠? CA 빼놓고요 BD인데 BD면 D가 여기 걸리고 DB면 D가 여기 걸리니까 안 돼요. CD는요. CD AB 남죠? AB는요, 이제 A B 가능하네. 그렇죠? AB는 가능해. 근데 뭐는 안 되는 거죠? B A는 여기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돼요. 그렇죠? 요거밖에안 돼요. 자, 마찬가지로 D가 왔을 때 D 다음에는요. D가 빠지면 다시 한번 D 빠지고 A, B, C 남잖아. 근데 B, C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A밖에 못 오네요. D, A. D, A 빠지면 B, C인데요. C가 여기 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B가 와야 돼? B, A. 다시요. 다시요. D, A 빠졌죠? B, C 남죠? B, C인데요. B, C는요? B 안 걸리고 C 안 걸리죠, 그렇죠? C B는요, C가 여기로 안대요 따라서 D A B C 몇 개요? 두 가지밖에 안 돼요, 두 가지. 따라서 아까랑은 다르게 이두 번째 경우는요, 즉 A C D A가 두 번째 줄 차지할 때는요, 두 가지밖에 안 나타나, 그렇죠? 되냐? 이제 하나 더세 번째 경우요, 지울게요, 지우고요. 자 보니까 지금 B가 있었고 C하고 D도 다시 몇 가지야? 이렇게 좀 노란색이다. 세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챙겨놓고, 챙겨놓고, 세 가지 이렇게 쓰자. 세 가지, 세 가지. 써놓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자, 두 번째 말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경 천천히 한번 세 볼게요. 세 번째, 마지막이다. 봐요. A, B, C, D가, A, B, C, D가 맨 위에 이제 이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지. 이스 24가지 중에서 이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B, C, D로 시작하는 게세 가지 씩이 나타날 텐데 그 중에서 B로 시작하는 거한 개만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케이스 연구. 참 귀찮았던 문제예요. 그렇죠? A, B, C, D 맨 마지막 B, D, A, C 이렇게 올 때. B, D, A, C. 그렇죠? 이때 이제 삼행은요. 삼행은 A, B, C, D가 있는데 여전히 여기에서 뭐가 올수 있어요? C 아니면 D가 올수 있죠? C, D요. 자 C가 오면은요 이제 A, B, D인데 B, D가 여기 있으니까 이번에는요 A밖에 못 와요. C, A 왔죠? C, A 왔으면 B, D요. B, D는 D가 여기 걸려서 안 되고 B, D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D, B가 되면 D 안 걸렸죠? B 안 걸렸죠? 이건 가능해 알겠죠? 됐죠? 다음 다시 한번 이번엔 D부터 출발합니다. D부터 출발해서요 여기는 이제 B, D인데 B가 있으니까 A, C요. 여기는요. A 아니면 C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지? 마무리, DA가 빠졌어요, BC인데요, B, C는 C가 여기 걸려서 안 돼요. 그러면 C, CB는요, CB는 C가 여기, 여기 걸려서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아까랑 똑같죠. 이거 안 돼요. 이게 같은 케이스네, 그렇죠? DC일 때는요, DC 빠졌으면 AB 남잖아, AB인데 AB는 A가 여기 걸려서 안 돼. 그럼 BA는요, BA는요, B는 없잖아, A는 없잖아, 가능하네 따라서 몇 가지, 두 가지야. 즉, 즉, 다시 잘 들어. 이제 끝났어. 봐요. 선생님이 일행을 일행을 뽑고 돌렸는데 뽑았던 ABCD야. ABCD, 맨 일행을 나열하는 게 사팩토리알 24가지가 있어요. 일행을 내 맘대로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내 맘대로 나열하는 2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의 경우 케이스를 갖고 왔어. 갖고 왔으면 칠판이 작아서 조금 엉망이 됐는데, 어? 봐요. 갖고 와서요. 이제 얘를 결정한 다음에 그중에 한 가지만 갖고 와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두 번째 행, 두 번째 줄을요. ABCD 그럴려 나열해 봤더니 앞에가 BCD인 경우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가 나타나더라. 됐습니까? 다음에 이제 마무리죠. 마무리인데 이런 경우에 B로 출발했을 때, B로 출발했을 때 요놈. 요 경우만 좀 연구해 볼게. 그래서 1번, 2번, 3번을 가지고서 이제 1번 2번, 3번을 요 이러한 상태까지 결정시켜 놓고 첫 번째 하나의 케이스를 갖고 와서요 b 가맨 앞에 오는 경우를 다 갖다 놓고 한번 잘 세봤더니 몇 개? 네 개, 두 개, 두개몇 개? 여덟 개. 즉, 이렇게 출발해서 b 로 시작하는 게요 맨 마지막까지 한번 해봤더니 몇 개? 총 여덟 가지가 나타나더라. 얘도요, 여덟 가지가 나타나겠지. 얘도 여덟 가지가 나타날 거야. 즉,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요 팔팔팔대반 사건 더해지면 스물네 가지 즉이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요 스물네 가지의 일들이 이행 사명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죠 따라서 이십 사 곱하기 얼마 이십 사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정답은 이십 24사 곱하기 이십 사가 되는 거니까 아이4사이사팔사5팔6오칠육 인가요 오칠육 에. 576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주관식이었네요. 그렇죠? 576. 이해 예, 갔습니까? 예. 사실은 보통은 어떻게 보통은 여기서 끊는 게 일반적인데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끊고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로 나열하는 것들은 뭘 이용한다고? 수용도를 이용한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있었던 문제 형태야. 그렇지? 그러면 이 문제를 만약에 V쌤이 응용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낼수 있겠죠? 응용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야. 좀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건 좀 귀찮아. 귀찮은데 봐. 어차피 여기서 수영도 그 다음에 하나의 케이스 중요하죠. 케이스 연구해 가지고서 어, 다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b 로 출발 두 번째가 b 로 출발할 때를 가지고 연구해 봤더니 여덟 가지가 나타나. 888 24가지가 이런 케이스 이하에 나타나. 2 4 24곱 쿠팡이 나오는 건데 응용 문제 한번 얘기해 주고 끝낼게. 막 이런 거야. 네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명의 사람이 있어서 ABCD였죠.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요 자기들 우산을 가지고 가 자기들 우산을 가지고 가고요 이번에는요 자기들 우비 우비 옷도 입고 가 옷도 입고 우산도 가져갔어 그다음에 어 우산을 막 어, 갖다 놓고요 우비도 막 벗어 놓고요 들어갔어 그렇 들어간 다음에 나올 때는요 아무거나 무작위로 우산 우비 하나 입고 우산 하나 쓰고 나와요 무작위로 우비 하나 입고 우산 하나 쓰고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나왔을 때 나왔을 때네명 모두가 다 자기 우산, 자기 우비가 아닌 경우야, 알겠냐? 얘 같이. 그렇게 문제내면요 이런 풀이랑 동일한 거라고. 따라서 이럴 때는 수영도, 수영도인데, 어떻게? 자, 케이스 연구, 수영도,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앞이 B로 시작할 때이 경우들이 지금 어그러지잖아, 422. 요경우를요 하나만 잘 연구해서 여덟 가지가 나온 걸 알았으면 8, 8? 응? 24? 그런 게 24번 반복돼? 정답이죠.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